수 없죠. 나는 그대만 그대가 아니며 혼자인 게 더 편한 나라 도주처럼 이곳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나예요.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 아니, 이거 왜 안 하시려고 한 거예요? 왜? 아니, 사실 이게 제가 좀 떨린 거 아니라, 준비를 진짜 잘 못했거든요. 멜로디도 잘 몰랐는데. 너무 좋았는데? 이게 유나 씨가 부른 그 원키 그대로예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원키예요? 네, 유나 씨가 부른 그 키예요. 근데 좀 이제 너무 그 노래를 좋아하긴 했는데. 네. 시스바. 어머, 어머. 이게 좀 매끄럽게 해보려고 했는데, 연습을 아니, 그래야 라이브 같죠.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대단하게, 대단한 감사평도 또 쏟아지고 아니, 일단 박수 세 번 한번 치자. 박수 세 번, 시작. 두 분 다 가수셨습니다. 틀림 없네요. 아니, 사실, 저희 게스트로 이 사랑 얘기 항상 하면서,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웃긴 얘기도 하면서, 저희가 웃고 떠들기만 했지. 이렇게 또, 노래 들으니까 역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실력 있는 분 같으시네요. 지금 밖에서 피디님이 매주 할까 뭐 이러고 있어요. 네. 너무 좋다고. 예. 아, 예전에 일락 씨 기억나세요? 저희가 사랑 얘기하다가 저 사랑 타령 때 노래 계속 했었죠. 그 사랑하는 커플에게 노래를 한 곡씩 해 주는 걸 김범수 씨와 한주한주 씨, 뭐 원데이키즈 진성 씨하고, 진성 씨하고도 한주한주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때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네, 계속했었죠 그때도. 네. 예. 지수 씨 어떠세요? 이거 라이브 너무 괜찮은데요. 그러세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아세요? 판단 잘해야 돼. 그러니까 매주 준비하는 건 사실 힘드니까요. 예. 가끔이라도 이렇게 가끔 예. 좋죠. 아 좋죠. 가끔. 예. 너무 듣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라이. 가 라디오로서 이렇게 들려주는 게 그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들을 수 없는 노래들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맞아요. 본인들 노래뿐만이 아니라 자 지금 또 많은 문자들이 왔는데요. 7108번이요. 저 지금 짝사랑 중인데 이 노래 계속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불러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동호님이요. 지수 씨가 또 다른 버전으로 딱 불러주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너무 아련하네요. 네. 자 그리고 이동원 씨가 맨날 여자가 부르는 기다리다 들었는데 남자가 부르는 기다리다 새롭네요. 그러니까. 좋아요. 굿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선영님이요. 목소리 개인 소장하고 싶다. 맞습니다. 5772번님 진짜 맑고 청아하다. 8231번님 아니 오늘 심타 왜 이래요? 귀가 너무 풍년이잖아요. 잠이 올려나 하셨습니다. 사실 일부에서도 너무나 웃고 떠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MND분들이 너무나 좋은 노래 들려줘. 그러니까요. 네. 사실 2부에서도 사랑 타령도 사실 웃고 떠드는 이렇게 두 분께서 너무너무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진짜 감사할 나름이네요. 그럼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예? 퇴근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지금 밖에서 피디님이요. 네. 오늘 이렇게 된 김에 네? 짝사랑 노래 조금 더 들어볼까요? 아, 짝사랑 노래요? 아, 짝사랑 노래. 두 분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예. 뭐 어떻게 노래방으로라도 저희가 반주는 또 준비돼 있고 일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연주도 가능하시잖아요. 일락 씨. 네? 저 요즘에 왜 이렇게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일락 씨 요즘 홍대 놀이터에 그렇게 밤에 출두하신다고. 맞아요. 되게 여러분들과 놀이터에서 이제 거리 공연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거리 공연 하느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세요. 그래요? 너 일락 형이랑 친하죠? 그래서 왜? 지금 여기 놀이터에서 노래 불러. 연락 진짜 많이 와요. 네, 거리 공연을 요새 주말인 거의 나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악보도 이렇게 두껍게 소질하고 다니시네요. 보니까. 혹시 짝사랑에 관련된 노래가 있으면 뭐. 아니 뭐 꼭 굳이 그거 아니더라도 오늘 사랑 타령이니까 사랑에 관련되면 뭐든지 좋습니다. 사랑 노래라면. 뭐 밥상도 한 곡 하셨으니까. 좋다. 짧게. 어떤 노래죠? 멀리서 멀리서 그대가 오네요. 이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그댄 처음부터 나의
마음을 빼앗고 낙을 수 없는 병을 내게 주었죠. 화분이 될래요. 나는 늘 기도하죠. 그대 작은 창가에 화분이 될게요. 아무 말 못해도 바랄 순 없어도 가끔 그대의 미소와 손길을 받으며 잠든 그대 얼굴 한없이 볼 수 있겠죠. 아, 어떡해. 너무 좋다, 너무 이것도 좋다. 화분이란 노래죠. 짝사랑. 러블리 네. 화분. 네. 네. 와. 우리 알렉스 씨가 또 부르기도 했었고요. 그쵸. 그렇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 신청을 계속 해주시네요. 일단은 한번 또 저희가 소개를 해볼까요? 일이 점점 커지네. 네. 점점 커지네. 이동신 님이요. 네? 러브 홀릭이 부른 인형의 꿈도 있잖아요. 라고 주셨는데요. 우리 이동신 씨 거꾸로 하면 제 이름이네요. 신영이. 그렇네요. 이동신 씨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7017번님. 짝사랑 노래 신청해도 되나요? 박효신의 동경 신청할게요. 이거 점점 저희 야. 사랑이 아니고 그냥 예, 노래 신청 번호로 가네요. 예. 자, 7169번님은요. 나윤건의 나였으면 이 노래 너무 슬픕니다. 나였으면. 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였으면 하는 네. 마음을 크. 그리고 나윤건 씨 노래 중에 또 미행도 아마 예. 예, 짝사랑 노래. 맞아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2052번님이요. 박정현의 플라스틱 플라워가 짝사랑 노래의 진리죠. 아, 아 예술이에요. 예. 우리 지수 씨가 박정현 씨 팬이잖아요. 그죠? 이 노래 아시나요?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네. 우리 일락 씨에게 들어오겠습니다. 4190번님. 네. 일락 씨, 제이슨 무라지의 I'm yours 불러주세요. I'm yours. I'm yours. 어, 이거 가능한가요? 뚜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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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you don't know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 true, but you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And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t run out, I'll be keeping in my best it. Nothing going to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Rocking is to get my chance to win some more lonesom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me that way. I'm yours. I know. Do do do. Oh oh. Well, open up your mind. See you like me. Open up your plans and damn you're free. Look into your heart and you find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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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I listen to the music of the moment people dance and sing. We just want big family. And it's our God-forsaken right to be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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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So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sure there's no need to complicate our time issue. This is our fate. I'm yours. Yeah. 진짜 와 일락씨 짱이야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정말 최고예요. 울려 울려 마음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악인들입니다. 고품격 음악방송 심심탑입니다. 자 아니 6985님 심타 앨범 내자. 야 야, 이거 야. 환영이죠, 저기. 2708번님, 네. 완전 달달해요. 오늘 네. 심타 듣기 잘한다! 아, 아. 아니, 일락씨 이런 문제도 왔습니다. 7175번님, 네. 저 일락 오빠랑 결혼할래요! 아! 오! 예. 네. 7551번님, 네. 오메!
저 오늘 심타에서 호강하네요. 야. 기가 녹아요. 예. 자, 그리고 8231번이 심장 달린 노래기계라고 불러드리고 싶었는데요. 정말. 그리고 또 이 네? 노래 부르는데 지수씨가 알아서 코러스를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신청곡도 왔는데요. 2513번님 짝사랑하면 토이의 좋은 사람이죠. 아, 좋은 사람. 네. 네. 노래 좋죠. 김상엽씨 짝사랑 노래 별 12월 32일. 아, 12월 32일. 예. 32일. 7748번님은요, 짝사랑 노래는 뭐니 뭐니 해도 휘성에 안 되나요? 아, 네. 우리 지수씨도 이쯤 됐으면 뭐 노래방 기계도 있고 하니까. 네. 하나 뽑아주세요. 제가, 노래방 기계로 하도 되긴 되는데 제가 왕곡을 아는 게 없어서. 아, 1절만 괜찮아요. 1절, 네. 저도 지금 짧게 짧게 했잖아요. 아는 데까지만. 네.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혹시 갑자기 궁금한데, 지수씨 오디션 볼 때 불렀던 노래 뭐예요? 오디션 불렀을 때 제가 팝송이랑 네? 어떤 팝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어떤 팝송? 전 되게 맥스웰이라는 그 팝 가수인데, 그 가수의 포츄네이트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을 불렀긴 불렀어요. 예. 사실 저게 잘 몰라서. 예. 아, 죄송합니다. 무슨 코멘트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 뭐, 그 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있으면. 근데 사실. 네. 이 건반이 있잖아요. 예. 할 수 있어요? 예, 건반으로. 예, 뭐. 써도 되나요? 예, 네. 되죠. 아, 그래요? 예. 아, 되죠. 와, 지금 뭐. 오늘 이력이 있기? 뭐. 네. 예, 뭐 오늘. 네. 예, 지수 씨 거기 가서 꽂으시면 돼요. 네네. 그건 풀으시고요. 네. 아, 예. 예. 이렇게요. 예예예. 예. 아니 여기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네. 핸드폰 다른 핸드폰으로. 지금 갑자기. 야, 오늘 근데 그 분위기가. 잠시만요. 저희가 사실요 오늘 애인 있어요와 애인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Q&A까지 모두 준비를 했는데요. 이 대본이 진짜 필요가 없어진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분위기 좋으니까요. 다 날아갔어요. 저희가 라이브로 그냥 계속 한번 시간을 꾸며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지수씨가 준비하는 동안 잠깐 공지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아직도 사랑타령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락씨와 네. 그리고 지수씨가 함께 게스트로 활약 중이신데요. 이게 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요. 네. 이렇게 또 즉흥적으로 이렇게 네. 음악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거. 말씀 드리겠고 진짜 우연치 않게 처음에는 그냥 착사랑 노래 하나 해주시겠어요? 하다가 사실 좀 커졌어요. 이게 커지긴 한데 아니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시니까 네 그렇죠.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희 지금 지수씨가 뭐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건반 소리 이제 나오네요. 이제 건반 연습 네. 한번 해보시죠 지수씨. 좋아. 아니 근데 지수 씨, 예? 아 지금 말을 못해 지금 마이크가. 네. 지수 씨 잠깐 기다려 주세요. 예. 아니 일락 씨, 네. 아까 저희가 살짝 얘기했지만 네. 그 야외 공연 게릴라 네. 콘서트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그렇죠. 뭐 미리 공지하지 않고 네. 이제 갑자기 나가서 하는 공연이니까. 네. 네 게릴라성도 띄죠. 얘기를 듣자니 그 조문근 씨도 함께. 네, 민신 씨도 함께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자미소년단의 우리 준영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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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함께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모이는 건가요? 그냥? 그냥 오늘 밥 먹다가 오늘 공연할까? 진짜요? 네. 진짜 즉흥이네요. 그러면 제 차에 이제 그 간단한 공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예. 나가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반응은 어때요? 예. 처음에는 뭐지 이렇게 하시다가 노래가 한두 곡 이어지기 시작하면 앞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 물론 공연장이나 방송에서 노래하는 것도 재밌긴 한데 예. 그 지나가던 분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상의 어떤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네요. 네, 그래서 행복하기도 하고 그분들 이렇게 저희가 노래하다 보면 네. 그 홍대 놀이터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네. 그래서 다른 어떤 젬베 플레이어가 오면 같이 해요. 그냥 네. 모르는 사람이요. 예.